Ja, wir sind doch immer.저 구조라고는 벌써 없을 정도로 아주 얇은 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는 대략 유명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구조는 어디까지나 조각을 회화적으로 변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화적으로 변환된 조각입니다. 근데 제 작품의 경우 구조라고 보시기에는 너무 얇아서 결국 명암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본격적으로 넣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저에서는 이러한 묘사가 아닌 최소한의 형태라고 유지하면서 잠깐.
그러니까 거의 먹을 중심으로 해서 모노크롬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보면 좀 심심할 것 같으면 전체를 다 보고 색깔을 감미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도. 얘기하던 발음이 있죠. 창조, 관찰 얘기하는 게. 그래서 결국 창의력이 발달한 사람,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럼 관찰을 무조건 쳐다본다고 해서 관찰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결국 관찰을 하는데 무엇을 관찰할 것이냐는 문제에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사람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관찰 보는 것이 다 다르죠. 과학자는 과학자의 관심과 시선으로 관찰을 하게 될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또 사람들 다 자기의 직장, 삶의 방식에 따라서 관찰하는 것도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관찰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특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나 다 한번 그런 인생에 나름대로 생에 진지한 자기 나름의 태도가 있을 것이고 그 태도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 태도, 무엇을 볼 것이냐, 근데 그 무엇을 볼 것이냐에 대한 진지함, 그리고 의지, 관찰에서 뭘 의사하느냐, 그 의지 이런 것과 밀접하게 저는 관련이 되어 있다. 배치님 여러분께서 너무 빨리 그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림을 빨리 그리지 않으면 그림이 안 됩니다. 왜냐 흙이 마르기 전에 정리해야 됩니다.
빨리 그린다면서 그림 빨리 그리는 건 아닌데 이 지금은 비교적 빨리 그리면서도 다른 완성도 같은 느껴지실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깊이 속도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찰을 참 속에는 이런 끊임없는 호기심과 관심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고 어떤 분은 관찰이야말로 상상력이야말로 창의력이야말로 실천이다, 행동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찰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남이 발견하지 못한 어떤 부분을 찾아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력이야말로, 행동이야말로 상상력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도 거기에 한 것만 있습니다. 저는 예술이라는 것은 결국 봉사다. 이렇게 제 스스로. 근데 이것은 예술이 동사다 이 얘기는 사실상 아전인 수격인지도 모릅니다. 예술은 동사니까 모든 게 동사죠. 모든 것이 동사다. 실천에 없으면 행동에 없으면 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앞세우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자기 입장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설명을 하시죠. 그렇지만 아무튼 저는 어쨌든 예술이 특정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인데 전념물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념물일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저는 모든 인간은 다 모든 사람은 다 예술가다. 모든 사람은 다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따라서 예술가라고도 아무리 없고 그 예술적 재능을 스스로
관련한 것 즐기고 사랑할 수 있으면 진정한 예수가 된다. 그렇지만 상상할 수 있다. 들으시나요? 나오는 것도 등장입니다. 요즘 이런 여러가 특히 통통적으로 해서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재미있고 자유스러운 인생이 네, 요 빨리 지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저기 여기 소개 좀 시켜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춤추는 카쿠구영하는 이봉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저기 목상 선생이라고 제가 대부분 사람이 모릅니다.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저기 네. 그 지느기네요. 네. 난 지금 얼핏 보고 물감이 저렇게 질감이 났나 봐요. 제가 이게 빨리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 몰라서 개척되는 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네, 결정적인 팬인 지금 선생님 천천히 읽으라 그랬지. 윤병호 선생님 고민도 하는 척 그래서 이쪽으로도 보고 그렇지. 빡빡빡 그러니까 연습 되겠네. 가르쳐 줄 거 없어. 배울 줄 알아. 왔다 갔다 고민도 정말 참 많아. 멀리서 저쪽에 와서 나 보고 이러고 있잖아. 그럼 고개를 껴안고 이렇게 뭘 이렇게 안 그래요? 요즘 그 유명한 저기 예쁜 복에서 온 게 아니라서 그래서 예쁜 아 저것도 지금 지금 네, 동물 선생님 드디어 시간이 있으시다 했구나. 아니, 그걸 하시, 그걸 하는 게 조금 낫지. 사진 한 장 찍겠어. 네, 한 장 찍으면서 늘이 유파.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전 세계에서 남자분을 찾는 거잖아요. 남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만 잠깐 이제 페이 왔어. 그렇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 나무 페인팅이 왜 좋으냐면 예술자에게 완전히 무슨 미시해서
갑자기 팍 나왔다 뭐 고뇌와 이런 것 속에서 튀어나온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을 내가 완전히 까발리는 거지. 즐겁게 놀면서 얘기하면서 할 수 있다. 저 옛날부터 했는데 인사동에서 그러니까 옛날부터 모든 사람이 예술가 당신도 예술가 그 뭐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나 아 신당한 작가는 고뇌와 고통과 아니, 사람은 아무나 하면 사는 거고 아니, 내 식으로 신당한 거지. 방금 제가 그린 겁니다. 아 이렇게 열심히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이라고 말하지 그걸 돌려서 몇 장을 제가 거고. 뺏었습니다 선생님 아네 우리 이승철 선생 스케치하고 이거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서 다시 하세요. 아, 이거 다시 하시는 거죠? 그렇지. 버리 네. 어떤 분들은 걱정하시겠죠. 저렇게 예술을 폄하하고 오도시키는 이상한 값싸게 값싸게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굉장하시다. 네? 아니 내일 모레 저기 뭐야 칠순인데 이 사람이 천주를 이 사람이 아 저기서 될 수 있는데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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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리라고 하잖아요 정말. 아니 저건 잘못된 거예요. 그 찍어 천구백 해간 무릎표. 아 이렇게 흑장난 하면 늙을 새가 없어. 천주야 천주야 참 천주야 나 지금 모습 보고 진짜 만나 그랬어. 제가 이것만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체력이 아니라 이 몸의 균형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운동 많이 하시나요? 우리 108배 한국 무용 선생님 이봉주입니다. 이봉주 선생님 몸이 탁이 딱 주름 춤췄다. 춤출 자세가 돼 근데 여기도 춤 좀 추는데 잠깐 나오더라도 몸이 이렇게 딱 잘 서 있으면 감사하는데 발은 이제 허물어지죠. 한 발로 이렇게 딱 이렇게 누고 이렇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놓으면 절대 네. 몸이 아주 좋으셔요. 그래서 균형을 잡는 것을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추진 거 저기 써있는 거 안 봤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 연애 한 번 했어. 그럼 준비해야 되겠다, 진짜. 이제 다 말라가니까. 전파라 이제. 오늘 장사 큰데 밤에. 윤봉무 선생님은 긴 상의할 거예요.